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아, 영상이 못 올라갔죠, 많이. 그죠? 원래 저번 주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을 좀몇 가지 못 올린 이유가, 제가 본업이 농부지 않습니까? 물론 투자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멀칭 쫙 해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감자 이미 심었고요. 이쪽에 들깨가 심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는 마늘이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심었더라? 아, 달래. 그 다음에 여기 산딸기. 그 다음에 여기는 산마늘, 뭐 상추. 그 다음에 쪽파, 대파, 뭐 기타 쌈채소. 그 다음에 뭐 아스파라거스, 뭐그 다음에 뭐더라? 아무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일 심고 또 관리하고 뭐물 주고 그리고 또 제가 꼴에 또 까분다고 그 친환경 퇴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풀 비고 음식물 쓰레기 모으고 쌀뜨물 모으고 그 커피 마시러 가면 커피가루 넣어갖고 만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바쁩니다. 아, 이제 4월 초부터 아마 또 5월 말까지는 굉장히 바쁠 거예요. 6월 초부터 또 이제 들깨 시즌 돌아오면 또 바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안 올린 변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에 오늘 제가 이제 그 모으고 있는 종목들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걸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야 좋을까? 어쨌든 첫 번째 오픈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은행들 파산한다, 난리잖아요. 그리고 뭐꼭 유튜버들 보면 또이두 종목만 가지고 가세요. 뭐 부자가 되려면 이한 종목은 꼭 가지고 가세요. 아, 요새 무슨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똑같은 썸네일로 막 자극적인 걸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다들 뭐이 종목 가지고 다 사래 막 사래 팔려고 하는 사람은 뭐 제가 보니까 강영현 이사님 빼고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들 혼선이 많아질 거예요. 망한다 그러는데 유튜버들 또 보면 뭐 사라 그러고 지수는 안 가지만 이 종목은 갈 거다. 뭐 전기차는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아니 그런 말은 누가 못해 나도 하겠네. 씨. 이미 가고 있는데 가기 전에 해야지. 씨. 이미 가고 있는데 얘기하면 뭐 어떻게 에코프로 BM이 벌써 20배 넘게 올랐는데 씨. 2배 올랐을 때 얘기해야지. 아, 그래. 짠나게 죽겠네, 그냥.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은 참고로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짤짤이만 하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공개할 종목들. 체크. 자, 오늘 제가 공개할 종목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티커가 뭐냐? 이거 보면 XLU입니다. XLU. XLU. 이게 뭐냐면 인프라죠, 인프라주. 인프라 관련이니까 전기. 뭐 발전. 그다음에 송배전. 뭐 이런 것들 있죠? 인프라 관련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겁니다. 그 여기에 이제 무슨 뭐 친환경 발전 이런 종목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기업들도 주요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이거네요. 넥스트라 에너지. 여기가 이제 송배전 발전부터 시작했고 송배전까지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ESS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토탈 인프라입니다. 토탈 인프라. 얘네들은 발전부터 송배전 그다음에 ESS까지 토탈 그런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 종목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요거 따로 하나로. 그리고 이제 요거 XLU로 ETF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식으로 이 회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위기가 오든 아니면 화랑이 오든 여러분들한테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갈수 있는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추천할 것도 없지만 제가 가지고 가는 논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가 왔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돼요. 돈을 풀고 뭐 쓰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추진하려고 했던 게 뭐죠? 대규모 인프라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지만 아무튼 위기가 올수록 정부는 돈을 풀어서 자꾸 뭔가를 바꿔야 돼요. 항만도 건설하고 도로도 다시 하고 어떤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도 뭐 유지 보수 막 개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야 돼요. 왜냐면 시장에 실직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면 국가적으로 위기가 오거든요. 소비가 위축되고 그럼 기업들한테도 안 좋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갑자기 경기가 너무 진짜로 안 좋아지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기반 산업들을 뭐 도로 건설하고 우리나라도 4대강 같은 거 많이 했었죠? 이런 식으로 돈을 푸는 정책을 많이 할때 최대 수혜주가 됩니다. 대신 이제 뭐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날아갈 때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얘의 특징이 뭐냐? 지금 보시면 알겠죠? 코로나 때 잠깐 출렁하고 나서 지금 어때요?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얘가 지금 연 평균 한8% 정도 성장을 합니다. 8% 정도 성장을 하고 제가 그리고 좋아하는 포인트 하나 있죠. 맞습니다. 배당을 줍니다. 배당. 현재 기준으로 3.17%의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4번 지급하니까 분기마다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8% 연평균 8% 성장을 하고 배당 3% 현재가 기준이겠죠. 그러면 대략 한 11% 정도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럴 바에 뭐 SPY를 하지 뭐 QQQ를 하지 왜 이런 걸 하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얘는 밑바닥에 깔아놓을 수 있는 거 있죠. 제가 그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50% 정도는 안정적인 걸 좀 깔아놓으라고요. 그 위에 다른 것들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50% 이 밑에 깔아놓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좋다 뭐 나쁘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지식이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막 하세요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밑에 좀 깔아놓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추천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요 종목을 좀 모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거의 막 약간 금 같은 느낌? 안정적으로 깔고 갈 수 있는 느낌. 그러면서도 3.17%의 배당을 줍니다.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특히나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배당을 너무 잘 줘요. 그러니까 설사 좀 어느 정도 물려도 이 배당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나라 주식 보세요. 배당 한 푼 안 주면서 10년 버틸 수 있어요? 마이너스 40%인데 이거 얼마나 짜증나냐고요. 그죠? 근데 배당을 3%씩 줘요. 그죠? 그러면서 한 마이너스 40% 났는데 한 5년 지났으니까 한 15% 정도는 또 배당으로 복구가 돼. 그러면 25% 남았네?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주식이나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팔지 않고 진짜 길게 가져가는, 90% 이상은 가져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왔을 때만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엑셀류 같이 이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은 아예 팔지 않아요. 그냥 배당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미국 주식을 아직 안 하거나 해외 주식을 조금 하실 때 뭐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것도 너무 식상하고 많이 빠진 것 같지도 않다, 뭐 할 거 없을까라고 했을 때 엑셀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같으면 이런 것들 추천하면 선취매로 막 제재받고 그래요. 근데 뭐 해외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해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해서 0.1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해외 주식은 좋아요. 그런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 발생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시세가 이렇게 시세가 변동이 될 거잖아요. 시세가. 그죠? 시세가 막 움직이잖아.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그러면 언제 사야 될까요? 이런 데서만 사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죠? 정말 귀신같이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사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사는 팁이 있어요. 언제마다 사냐? 요게 이제 현재 시가 기준으로 분배, 이제 1년 분배 평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게. 근데 어쨌든 현재 시가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가 기준 요 분배율이 3%가 넘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그죠? 가격이, 주가가 떨어지면 분배율은 올라가겠죠. 왜? 연 평균 기준으로 이 분배율이 계산이 되니까,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요게 3%가 넘을 때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그러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뭐 한 저점에서 요런 데서 매수가 되더라고요. 요런 데서.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제 전략이니까 여러분들도 요건 참고만 해보시고 한번 요 엑셀류 한번 모아가시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유과장 채널 첫 번째, 드디어 기다리던 첫 번째 저 종목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했지만 짤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짤짜리 종목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한 8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한 130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달까지 1월, 2월, 3월달 세 달에서 지금 한 130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전에 소개해드린 거는 SOXL이나 뭐 3배짜리들 있잖아요. 뭐 QQQ나 그 다음에 SOXL,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글로벌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다. 시장에서도 은행들 무너지면서 문제가 되면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더 이상 금리 못 올린다. 요번에 그 3월달에 이상한 게 마지막이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다 틀리다 배팅을 해야 된다면, 거기 투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3배짜리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장기채입니다. 장기채. 20년 국채. 미 국채 20년물 3배짜리입니다. 그러면 국채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참고로 저는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TLT로. TLT로 국채는 가지고 있고, 요거는 짤짜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요 TMF 가지고 이제 짤짜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제가 한 6종목 가지고 짤짜리를 했거든요. 한 종목에, 말씀드렸죠. 한 종목에 250만원 정도만 한다고 해서 한 뭐 한 1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짤짜리 종목을 한 두 개 종목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한 종목 물려있어요. 지금. 세 종목인데 물려있고 거의 두 개 종목까지만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돈을 벌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짤짜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면서 종목수나 금액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나중에 한 방에 다 잃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수익금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투자금도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이 투자금을 이렇게 줄여요. 여기서부터 줄여요. 이렇게. 약간 세츄레이션 시켜요. 더 이상 안 늘립니다. 그리고 종목수도 줄여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 게 그 TMF, 그 다음에 테슬라 조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OXL, 그 다음에 보일. 보일, 요거 이제 천연가스 두 배짜리거든요. 요게 이제 시계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50만원 정도 비중이 있는데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어요. 얘를 처음엔 250만원까지 꽉 채웠었어요. 반등이 나왔을 때 원래 150만원 비중으로 다시 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더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아무튼 요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짤짤이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밑에 쌓아놓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 얘는 이렇게 모아가고 있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인사이트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하더라, 쟤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몰랐던 세계가 있던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주식에 중독돼갖고 맨날 뒤다 보잖아요. 종목 맨날 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안정적인 거 밑에다 깔아놓고요. 소액으로 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만 떼어서 저처럼 짤짤이 매매, 어차피 중독된 거 매일 볼 거 이렇게 매매해서 용돈벌이 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조금 두서없이 막 우왕좌왕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것들 많이 오픈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제가 농사짓는 것들도 재미없겠지만 한 번씩 이 파이어족은 뭘 하면서 사는지 좀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리고 저의 일상도 공유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서 좀 이런 경기권에서 스터디 그룹을 좀 같이 이런저런, 왜냐면 어떤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다 단점과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혼자서 지금 매매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의 많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또 배울 점들을 또 배워서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제가 또 그런 아이디어를 재생산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서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모임들도 좀 갖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것도 좀 나눠드리고 유기농으로 지은 것들도. 그래서 아무튼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